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다이어트의 고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염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박현주 주부입니다. 탄탄하고 느슨한 복근과 군살 하나 없는 뒷모습이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11자 복근이죠. 제가 예전에 73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까지 감량한 무게는 20kg. 4년 전 아이를 낳고 산후풍을 겪으며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데요. 체중 감량 후에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갈 만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던 비법이에요. 어머, 이건 소금 아닌가요? 나트륨 함량을 일반 소금보다 많이 줄인 저염 소금이에요. 다이어트의 비밀 무기 저염 소금 함께 만들어 볼까요? 직접 만들어요. 먼저 천혈염을 체에 받치고 물에 담가 씻어주는데요. 소금이 녹지 않게 빠르게 헹구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기를 뺀 소금은 은회색 빛이 돌 때까지 볶아줍니다. 하지 않게 너무 센 불은 안 되고요. 3, 40분을 지그시 이제 계속 볶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볶아주기만 해도 소금의 나트륨 성분을 3분의 1 낮출 수 있고 쓴맛도 잡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